안녕하십니까. 먹돌이 백성환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렬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식당에 가면 감자탕이라고 그러죠. 뼈다귀탕. 이게 실가리랑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준비해주고 동생들이 이렇게 끓였어요. 오늘도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봐. 이건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먹고. 집게로 그래요. 젓가락은 필요 없으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확 안 돌았는데 아직 좀 아니 오므랐어. 좀 그 구른 데도 돌고 형 안 돌은 데는 안 돌았어. 구른 데로 먹어. 일단 안 돌았구만. 아직 안 익었나 봐. 너 다 술 넣냐 안 넣냐? 어? 술을 넣었어 안 넣었어? 넣었어. 그래? 술을 넣는데도 야들이 안 치웠니? 덜 넣었어. 좀 한 시간 이상을 했어야 한대요. 아, 또 안 익었다, 이건. 어? 종환이 안녕? 야, 이건 안 익었네. 한 푹 삶아놓고. 그래도. 맞아, 형. 얇은 놈을 먹어야 되는데, 얇은 놈도 없고. 응, 시래기하고 먹어. 응? 시래기는 먹지 말고, 시래기하고 먹어. 좀 일찍 삶찍었어. 아이, 성렬이가 어른 이거 노인네 유대를 잘 못해. 근데 나는 먹을만한데? 쫄깃쫄깃하네. 응. 고기가 팍 안 돌았어도 쫄깃쫄깃하네. 고기 어디서 사왔냐 이거? 삼촌 농협 하나만 왔어. 그래? 조금 싱겁지? 응. 안 싱거?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한 시간 30분 삶았어야 한대. 항상 먼저 삶아야지.
고기물 다 빠질까봐 압력솥에다가. 아니 그럼 빠져도 이 거시기다가 내놔 여기다 부숴버린데 뭐. 내가 고기 먹은 사람 고기 먹으면서 이제 지금 뼈다구 먹으면서 팔림 쓰기는 내 처음이다 처음. 형, 딱 고기가 여기 보이네. 저쪽 아래치가 좀 익었네, 더. 맞네. 안쪽에 찌가 좀 돌아나오는데 봐. 안쪽에 찌가 좀 돌아나와. 이 새끼들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왜 돌아나오는 거야? 아닌데? 됐다, 누워 앞에 이거라고. 아직 안 오므라 들었어. 오므라 들지는 안 했어. 국자 좀 한번 놓아봐. 국자? 응. 국자는 왜? 아, 국물도 좀 무슨 먹어야지. 그래야. 국물 먹어버리면 지금 상황이 안 될 아닌데 국물을 먹는다. 숟가락으로 조금씩만 더 먹어.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돼버렸어 우리가. 어? 그리고 국물이 좀 있어야 촉촉하지. 물 좀 부어. 안 돼요. 너는 얼마나 호사를 누르려고 이 국물이 없는데 여기서 국물이 있어야 이 뼈가 돌아나오든 직발이 나오든 돌아나오지. 아까 홍준 고기 하나 제대로 주더니 근데 뼈다구는 맛있나 보네. 응. 맛은 있지. 어, 이건 좀 익었네. 형 이거 익었네. 먹어다. 어? 형 먹어. 왔다. 쓸가리도 잘 삶아졌어. 쓸가리는 잘 삶아졌지. 막 아삭하게. 이 짝은 이렇게 큰 고기가 조금 아까서 그지. 아삭아삭해. 와, 맛있다. 무념 하나로 맛도 고기가 그 감자탕집 고기보다 좀 적게 붙었어. 나 그게 아니고. 감자탕 요하고 야하고 틀려. 그래?
뼈다구도 조금 째까운 꼴. 이거 감자탕은 고기 살을 좀 붙여놔. 종아나, 고기 하나 먹을 판이야? 일로 와봐. 고기 많은 걸로 하나 줄게. 자, 손 올리고. 이야, 일자로 할까? 아니, 손으로 어떻게 먹어? 뜨거운데. 뭘로 주고? 집게로 줘? 밖으로 하나 줘야지. 자, 이 집게. 응. 집게로 줄게. 잘 잡고 천천히 먹어. 응. 그거 먹어봐. 여기 앉을래? 어찌 네가 이 자리를 차버리라. 이게 어찌냐. 한번 해볼랍니다. 그 소리 한번 해봐. 어? 종이 하나 먹을 거야? 종이는 저기 가서 자기 관심 좀 끌어달라고 지금 깡통 차고 있잖아. 승원아. 네? 뭐 거기 다 먹어 또? 네. 종환아. 네? 큰아빠가 남겨줘야 가는 거야.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게 생겼어. 지금 왜? 우리도 배고파. 야. 고기가 생으로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. 쓰레기하고 먹으면 되지. 쓰레기. 쓰레기 아니고 쓰레기. 실가리. 응. 쓰레기. 맛있다. 근데 우리 집에 봉추라 제비집이 너무 많이 지어놨어. 현관문 대문 앞에도 지어져. 원래 그래요? 와. 근데 이걸 알아야 돼. 쭉 한 바퀴 돌면 그냥 몇 개인가를 모르겠어. 제비집도 아무 집이나 안 지어. 그래요? 어. 아, 먹고 살만한 집 짓는 거? 그렇지. 먹을 것이 있으니까? 좀 괜찮은 데다만 지지 아무 데나 지지는 않아. 아, 그러면은 그 또 하나 있는데 집이 또 하나 있어. 숙사 옆에 새알 지금 여섯 개 까놨어. 뭔 새? 그건 제비집이 아니냐? 제비 아니야. 삐들기 아니야? 삐들기 아니야. 그 새 아니야? 할매 새? 몰라. 아이고. 근데 뭐야 이거? 피나지마. 아니 뭐가 물었어? 모기가 물었구만. 근데 피가 나? 그럼 어떡해요? 부지런히 먹어. 그래야지 안 물지. 먹으면서 띠끼면서 하는 거예요. 물이 너무 없다니까? 응. 물 먹고 다시 끓여. 아, 저희가 이 감자탕을 지금 먹어봤는데 물도 없고 더 이렇게 좀 끓여갖고 오늘 싹 아자구를 아마 낼 겁니다. 싹 먹어야 되니까. 너무 작네. 소뚜껑이 이렇게 작을 줄은 또 생각도 못 했네. 갈수록 이게 양이 커지나? 아니 뼈다구라서 그래. 자, 오늘도 뼈다귀탕 아주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 늘 행복하세요. 가나갑니다. 야, 물 좀 부숴봐.